그 시각 폭포를 조망하던 고정 카메라에 포착된 기막힌 풍경. 바로 폭포 앞 넓은 바위에 펼쳐지는 다이빙 쇼인데 온 동네 꼬마들 여고 다 모였나 보다. 줄줄이 다이빙 순서를 기다릴 만큼 꼬마들 사이에선 인기 만점인데. 아이고 아프겠다 야. 그러거나 말거나 물놀이 삼매경에 빠진 아이들. 하하하하 녀석들 신났다. 그렇게 꼬마들의 차례가 지나고 이번엔 덩치 큰 오빠들 차례. 아이고 아가 너 등짝 괜찮겠나? 지켜보던 6번 카메라 궁금한 게 생겼다. 다이빙을 해도 될 만큼 깊은 물. 대체 어느 정도의 깊이일지 수영 좀 한다는 번외의 요원 또 한 번 현장에서 섭외했다. 간만한 6번 카메라를 대신해 일행이 직접 수중 카메라 촬영까지 맡아주셨는데. 아이고 바닥까지 가는데 한참이다. 좋게 2m 50cm는 넘을 듯한 깊인데 게다가 물 위로 올라오는 데만 10초 이상 걸릴 만큼 무지무지하게 깊다. 수영 잘하는 번외 요원 아니었음 요런 건 찍지도 못했을 겨. 땡큐요.